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역시 여름은 수박이지. 에이, 요즘 여름에 메론이죠. 에? 메론이요? 저거 몰랐는데요?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작은 멜론이 달다! 여름은 수박의 계절이라고요?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에 도전장을 내민 과일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에 달고 맛있는 새로운 품종의 멜론이라는데요. 여름 대표 과일 자리에 도전하는 진천 허니짱 멜론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와, 여러분, 봄은 가고 여름이 왔어요. 아, 근데 여름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여름 대표 과일 수박이 생각나시죠? 그쵸? 아니, 여름 대표 과일이 수박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제가 수박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볼게요. 살기 좋은 충북 진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여름 대표 과일이 맛있게 익어가는 시설하우스로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시죠? 예, 진천에서 멜론을 생산하고 있는 농부 임상인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책임진다. 더욱 달콤해지고 더욱 맛있어진 새로운 품종의 멜론을 생산하는 신나는 농부 임상인 농부를 소개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근데 목소리가 엄청 좋으세요. 마치 막 이선균 배우. 봉골레 하나 해주세요. 봉골레요? 봉골레 하나, 메론 하나. 봉골레 하나, 메론 하나. 전혀 모르시는구나. 근데 저는 여름 대표 과일이 수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 예. 멜론이에요? 아, 멜론이죠. 저희가 새로 개발한 허니짱 멜론이 여름 최고 과일입니다. 허니짱 멜론이요? 허니?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달콤하다는 뜻인가요? 이게 허니짱 멜론입니다. 오, 허니? 나는 허니짱 멜론. 안녕 허니. 고향이 진천 덕산이고요. 부모님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수박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싫어서 레스토랑도 하고 공장도 다녀보고 그러다가 200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농사진지는 한 22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임상인 농부는 아버지와 함께 수박 농사를 했는데요. 수박의 가격 변동이 심한 걸 느끼고 안정적인 재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작목을 고민하다 멜론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다는데요. 예, 저희가 주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락시장 올라가도 이렇게 좋은 가격을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산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농가가 한 82농가 정도 되고 그 전량 그 대형 유통회사하고 계약 재배를 해갖고 조금이나마 더 비싼 가격으로다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달길래 이름이 허니짱 멜론이에요? 예, 일반 네트 멜론은 13에서 14브릭스 나오는데 이 허니짱 멜론은 17에서 18브릭스 나와요. 오, 네. 그러면은 이제 단맛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한번 맛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그냥 두지 말라고 그랬던데요. 왜요? 누가요? 그냥 먹으면 안 되죠. 수진 리포터, 땀 좀 흘려볼까요? 농구님, 이제 메론 따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메론 수확 시기가 안 돼서 오늘은 그 순치기 작업을 할 거예요. 입과 그 줄기 사이에 새로 이렇게 나올 교수눈을 따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입과 입 사이에 새로 나온 거, 요거를 이렇게 똑 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네. 너무 쉽네요. 예, 쉬우니까 다 하시고 나오세요. 다요? 수진 씨, 하우스 안에서 땀 좀 빼겠는데요? 우리 농부들의 고된 노동의 가치를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 가져보세요. 아우, 너무 놀리는 것 같네. 왜 이렇게 더워?
나만이네. 나만이라고 나만 멜론 먹어야지. 룰루랄라. 예, 저희가 허니짱 멜론은 한 3년 전에 처음 시험 재배를 해서 처음에는 8농가로 시작을 해갖고 지금은 작년에 16농가, 올해는 그보다 더 좀 많이 18농가 정도를 하고 있고요. 일반 네트 멜론보다 이 숙기가 빠르고 당도도 훨씬 빨리 오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진천에서만 독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진천에서만 생산되는 허니짱 멜론. 부드러운 식감에 당도가 높아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올 여름을 책임질 달고 맛있는 멜론을 위해 수진 리포터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와, 땀 좀 봐. 아니, 현재 온도가 32도요? 아니, 뭐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왜 그래요, 진짜. 땀 흘리시는 거 봐. 아, 농부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유, 삭신이야. 수박 먹고 합시다. 수박이요? 네. 멜론이 아니고 수박 먹어요? 수박 주라는데? 수박? 누가요? 저. 갑자기 수박을 왜 먹냐고요? 임상인 농부가 멜론 재배와 함께 수박 재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냥 수박이 아니라 앙증맞은 미니 수박입니다. 예, 원래 수박 재배를 했었고요. 지금 그 멜론도 하고 수박도 그 요즘 그 소비자가 원하는 그 미니 수박 쪽으로 해갖고 작목 전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하필 미니 수박을? 자꾸 맛있으니까요. 예. 우와, 이거 보세요. 수박이 제 얼굴만 해요. 오. 수박이 작은 거예요? 수빈 씨 얼굴이 큰 거예요?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던지면 감독님 머리가 깨질까요? 수박이 깨질까요? 미니 수박 역시 일반 수박에 비해 숙기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기가 빠르다는 건 재배 기간이 짧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소비자를 일찍 만날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저 가요. 오. 아이고, 일 저질렀네, 저질렀어. 농부님. 아니, 수박 어떻게 해, 그래. 아, 너무 무거웠어요. 조금만 담아야지. 같이 일하셔야죠, 그러니까. 아, 나 저기 전화 받고 오는데. 대가종인 큰 과일들보다는 이제 미니나 중소가형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는 3kg 미만의 중소가형을 전략적으로 군에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허니짱 같은 또 새로운 멜론의 품종을 우리 진천군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인 농부는 다른 농부들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품종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른바 어벤져스 팀이랍니다. 수박, 메론 농사 짓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그에 날씨에 따라서 뭐 비료량이라든지 뭐 수정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같이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짱 달다고 허니짱이란 이름이 붙은 진천 멜론을 맛볼 시간. 멜론 맛이 어때요? 와, 이거 진짜 나는데요? 엄청 맛있죠. 올해 작황은 어때요, 농부님? 예, 그 작황이 날씨가 이렇게 좀 변덕스러웠는데도 잘 농사가 잘 됐습니다. 오. 네, 진천 허니짱 멜론 재배 단지는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최우수 단지로 선정되었는데요. 임상인 농부와 생거진천 멜론연합회는 멜론 품종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천 멜론이 더 많이 보급되어 농산물 브랜드 가치와 더불어 농가 소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나는 농부는 충북 진천에서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과 메론을 생산하는 임상인 농부와 어벤져스 팀을 만나봤습니다. 짱 달다 허니짱 메론! 수박도 맛있어! 덥고 힘든 계절 여름입니다. 하지만 이 여름을 견디게 해주는 여름 과일이 있습니다. 품종 개발을 통해 더 달고 맛있게 만든 멜론과 수박으로 이 여름을 책임지겠다는 진천의 신나는 농부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청춘은 언제인가요? 삶의 희로애락 가운데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청춘이라 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디오 드라마를 통해 삶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라디오 청춘극장 녹음 현장으로 가봅니다. 꽃에도 미소 짓는 화창한 어느 날.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한 편의 연극이다. 오늘은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연극, 그 중에서도 라디오 연극으로 풀어내는 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특별한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들어서는 입구부터 멋진 작품들이 반겨주는데요. 집안 곳곳 웬 작품인가 했더니 시니어 작가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별 말씀을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어머머머. 오늘 함께할 오선민 작가님입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좋아하셨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특별활동반 문예반에 들어가서 계속 쓰면서 대상 오선민 이름이 불려지길 바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죠. 어릴 때부터 글쓰기에 두각을 나타냈던 선민 씨. 공부와 글쓰기에 대한 열망으로 2008년 40대 나이에 등단했는데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펼치지 못했던 그 꿈이 이제야 날개를 달게 됐죠. 2008년도면 등단은 좀 늦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남매인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도와서 동생들을 돌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대학을 포기하고 그러느라고 제 꿈을 못 펼쳤죠. 가족을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꿈을 이루지 못한 점이 내내 마음에 남았던 선민 씨. 그러나 배움과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과 결혼 이후에도 그녀의 글쓰기는 계속됐고 든든한 조력자인 남편의 도움으로 방송통신대도 입학해 학업도 지속했죠. 그 열정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열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눈빛이 점점 더 초롱초롱해지시는 것 같아요. 초롱초롱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절 따라와 보시면 알아요. 저도 초롱초롱해질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이 시간이 가장 기대된다는 선민 씨를 따라 영상 미디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아주 특별한 연극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환자분, 미역국 나왔어요. 맛있게 드시고 얼른 회복하세요. 산모의 첫 미역국을 먼저 먹으면 나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연극 무대를 앞두고 한창 대본 연습에 열중인데 어떤 무대를 준비하나 했더니 바로 연기와 목소리만으로 진행되는 오디오 극장입니다. 라디오 청춘 극장. 일단 저는 이 제목만 들었을 때 굉장히 정겨운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라디오 청춘 극장은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원고들을 쓰시고요. 그 안에서 이제 오디오 드라마의 역할들을 나눠서 오디오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보는 네, 그런 수업입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만 으이씨 으이씨 이런 소리 좀 내주시면 으이씨 며느리 되게 무거운가 봐 으이씨 예 어여 일어나서 미역국 좀 먹으려 그래야 기운도 차리고 조금 있다 시간도 하지 않겠니? 어서 일어나 먹으렴 어서 일어나서 이거 미역국 좀 먹어봐라 먹으렴 이렇게 잘 안 하잖아 수강생들이 직접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쓰다 보니 인생이란 공통분모 아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 숱한 인생의 굴곡에도 공감하게 되죠. 우리 어르신들 실력은 좀 어떤가요? 잘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 드라마 작업을 몇 번을 해봤는데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기름이나 뭔가를 만나지 못한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시면서 뭔가 그 불씨에 뭔가 기름을 부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활활 타오르고 계십니다. 혹시 제가 할 만한 역할도 있을까요? 저도 끼워주시나요? 글쎄요. 역할이 딱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이참에 저도 오디오 연극 배우에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과연 저한테 딱 맞는 역할은? 자, 환자분하고 식판을 놓는 게 중요해요. 환자분! 네네. 너무 화내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화내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환자! 처음 선보이는 저의 연기 실력 잠시 후 공개됩니다. 레디 액션! 오늘은 수강생들의 작품 중 선민 씨의 자전적 시나리오로 연습이 진행됐는데요. 얼른 회복하셔요.
제가 아들을 낳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순간들, 대를 이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남의 미역국 훔쳐먹고 싶을 정도의 심정이었는데, 병실에서 마침 그 산모가 미역국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진짜 귀가 번쩍 뛰었겠어요. 지금 세대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희 또래 세대들은 이때 상황을 알거든요. 지난 인생 속 사연과 지금의 열정이 더해진 라디오 청춘극장. 이제 그 막을 올릴 시간. 어르신들의 특별한 순간이 마이크에 담깁니다. 그래, 알았다. 어서 누워라. 아버님도 곧 온다고 했으니 걱정 말고. 정수는 수술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가스도 나오고 미움도 먹고 이제는 밥을 먹고 회복하는 중이었다. 이제 막 아기를 낳았나? 아들일까 딸일까? 부럽다. 환자분! 미역국 나왔어요. 맛있게 드시고 얼른 회복하셔요. 산모의 첫 미역국을 먼저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굳은 일을 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등 많은 이야기를 정수는 허투루 듣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었다. 사연 없는 인생은 없다고. 어느덧 중년의 나이에 돌아본 인생길 위엔 한 고비 또 한 고비, 삶의 흔적들이 나이테 같은 추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글로 쓴 게 그냥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다시 극으로 함께 네. 연기를 하시잖아요. 네, 네. 차이점이 좀 있어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눈 감고 여러 가지를 다 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귀로만 소리로만 들어야 되니까 다 해야 되더라고요. 예, 영상으로보다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오디오 드라마로 연기하면서 희망과 꿈을 함께 공유한 시간. 이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눈을 봤거든요. 너무나도 정말 초롱초롱하게 진짜 젊으셨을 때 그 청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셨던 그런 생각들 좀 드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오디오 극장의 매력이겠죠. 본인들이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몰입이 잘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의 연기는 어땠나요? 오늘 우리 지은님의 연기는 환자분 미역국 나왔어요. 그 연기는 정말 좋았다. 어때요? 지은이표 아카데미급 시판 연기. 그 소리는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춘은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태가 청춘이다. 즐겁게 일한다는 거. 이렇게 신나게 사는 인생이 호기심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금 제 청춘이 살아가는 데서 너무 좋습니다. 진정한 청춘이란 삶의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이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아닐까요? 어르신들의 진실된 사연으로 만나본 라디오 청춘극장. 앞으로 이들의 청춘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청춘은 나눠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청춘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응원할게요. 라디오 청춘극장 화이팅! 다 함께 세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른 우리의 희망 누리호. 2차 발사에 이어진 3차 발사의 성공까지 누리호가 써내려가는 희망찬 기록 덕분에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목, 고흥은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차세대 무인 비행체 드론에 관한 고흥의 존재감은 독보적입니다. 드론 제작에서 교육과 관광까지 드론 중심의 미래 산업이 꼽히는 고흥의 역동적인 모습을 만나볼까요? 공중우센터는 2021년 8월에 준공되어 직경 22km의 전국 최대의 공역을 보유하고 있고, 드론 관련 기업들이 집적함으로써 협업과 소통을 통한 상생 기회의 마련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무인항공 영농특화단지 조성과 전남 테크노파크의 토크 관제 시스템 및 빅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여
지자체 협력을 이끌어내고 전남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국가 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의 드론 관련 기업이 둥지를 튼 고흥 드론 센터는 완제품 생산과 체험,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진 기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흥 군민들이 가장 반기는 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드론 교육입니다. 기체 방향을 항상 정면을 향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기체 방향은 항상 정면, 정면을 대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스로틀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손으로, 자 이렇게 손으로. 그다음에 키는 스틱을 이런 식으로, 예. 스틱을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손이 좀 아플 거예요. 아무래도 시골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 전략도 되고 또 편리하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런 게 뭐 한번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뭐 군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좋은 기회다 싶어서 한번 지원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온 드론. 흥미로운 체험을 통해서 드론과 더욱 친해지는 기회도 있습니다. 드론 체험은 고흥의 하늘과 바다를 실제로 비행하는 것처럼 실감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드론이 찍어놓은 고흥의 풍경이 역동적으로 펼쳐집니다. VR 드론 체험이라고 해서 360도 VR 카메라를 사용하여 고흥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초, 중, 고 이제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다 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고 하고 싶어야 한다는 게 이 VR 체험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조금 더 좋은 화질과 좋은 접근성을 이용해서 여러 지역에 홍보, 영상 제작하여 이렇게 납품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고흥 드론센터에는 드론 상업화 실증 지원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활용법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경험과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 드론 실증인데요. 고흥군은 2023 드론 실증 도시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유해조수 퇴치, 그다음에 도서 지역의 물품 배송, 치안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증 계획이 실효성 측면에서는 공군이 선정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새꼬막 양식에 피해를 주는 오리떼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민들이 직접 배를 타고 나가야 했는데 여기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AI가 오리떼를 감지를 하면은 드론을 출동시켜서 드론이 오리떼를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드론 상업화 실증 지원센터에 새롭게 둥지를 튼 드론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8년 전 창업 이후로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만들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죠. 여러 건의 특허까지 획득할 만큼 직원들은 기술 연구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그럼 지금 그 임무 장비 교체할 때 여기하고 네. 여기하고 그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 가이드를 좀 하나 만들면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가이드보다는 가공을 할 때 앞에 구경을 더 크게 하고 구경을 작게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맞춰놨습니다. 깔때기 형식으로. 네, 맞습니다. 먼 미래에 드론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임무 장비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 플랫폼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드론 센터가 완공이 돼서 뭐 풍동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염수 실험이라든가 그리고 강우에 견딜 수 있는 방수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 장비가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연구 개발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기체 안전성 테스트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고흥 드론센터의 장점입니다. 저 기체는 페이로드 50kg거든요. 페이로드는 저 기체가 들 수 있는 중량을 말합니다. 배터리 포함해서 전체 기체 중량까지 포함하면 100kg인데 국내에서 만든 드론 중에는 가장 큰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정적인 비행 자유공역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행하는 사람도 안정적이고 기체도 안정적이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드론은 고흥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주말 저녁이면 고흥 녹동항 바다 위에
500대의 드론이 떠올라서 환상적인 장면을 선보이는데요. 군집 비행 기술을 비롯해서 드론과 관련된 첨단 기술이 총망라된 드론쇼. 워낙 예민하고 섬세한 연출이 필요하다 보니 공연을 앞둔 리허설 현장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실제로 저희가 500대 1000대라는 그 규모를 이제 사람이 이제 직접 진행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드론 배치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은 있는데 실제로 저희 녹동항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저 역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해가 저물고 찾아온 고흥의 밤. 녹동항 소록대교 야경을 배경으로 화려한 빛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인 드론으로 구현하는 역동적인 빛 축제엔 우주항공의 중심인 고흥을 상징하는 디자인들. 오직 고흥에서만 볼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너무나도 기획도 멋있고 또 구도라든 모든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감동 깊고. 같이 드론쇼랑 보니까 엄청 예쁘고 멋있고 재밌어요.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편리한 삶을 안겨준 드론. 고흥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노력 덕분에 그 활용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드론의 메카 고흥에서 흥미로운 콘텐츠를 즐겨보고 드론과 함께 열리는 우리의 미래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완주하면 감이죠. 완주하면 생강이죠. 완주의 변신에는 끝이 없다. 홍시와 생강의 새로운 변신. 완주 끝까지 먹어보러 같이 가보자고. 산에 둘러싸인 평화로운 숲속 카페. 오순도순 무언가를 준비하는 부녀가 보이는데. 아, 곧 변신을 시작할 아이스 홍시 준비 중이구나. 안녕하세요. 동상민에서 감 농사를 하고 있는 조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상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조아라입니다. 와플은 제일 먼저 반죽을 구워야지. 반죽을 꾹 눌러주면 바삭해진다고. 크림 위에 아이스 홍시는 듬뿍. 와, 이게 바로 감수저의 특권인가? 홍시 디저트 패밀리 완성이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이었을 거예요. 길 옆 공터에서 천막을 치고 홍시를 껍질을 벗겨서 컵에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먹기도 불편하다고 그래서 한번 슬러시를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슬러시를 만드는 것이 이름이 홍시 슬러시가 되었고요. 고민 끝에 간식거리는 거면 와플을 한번 해보자. 귀인의 제안으로 만들게 된 홍시 디저트 패밀리. 바삭한 와플 안에 달콤한 크림과 시원한 홍시까지. 이 조합은 사랑입니다. 목막힐 때는 홍시 슬러시와 스무디를 먹어주면 정말 맛있겠다. 요즘 이제 젊은 층 사람들이 탄산수를 좀 많이 즐겨서 먹기 때문에 약간 에이드 쪽으로 홍시를 넣어서 만들어 보려고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약간 디자인적으로도 요즘 SNS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리시기 때문에 그런 감성을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걸 많이 찾고 있어요. 곧 커밍순 나올 것 같아요. 유기농으로 키워 수확량은 적지만 몸에는 최고, 더 믿고 먹을 수 있다구.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육이 연합니다. 제가 이제 유기농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유기농 음식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뭐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계속 카페를 좋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다음 완주 디저트 로드는 어디지? 생강골 시장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곳에 이런 감성 카페가. 생강으로 만든 디저트라니 정말 신박하다. 안녕하세요. 완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카페에서 디저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도원입니다. 꽃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예림입니다. 음료 담당을 맡고 있는 두진아입니다. 완주 특산물로 만든 버터바, 바늘 쓱 가리면 보기만 해도 꾸덕꾸덕. 부모님이 귀농을 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농산물은 잘 이렇게 농사를 지어놨는데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이걸 가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좋겠다. 생강 버터바 만들러 가볼까? 봄에 눈이 내리는 줄 알았더니 생강가루였구나. 재료끼리 잘 섞어주면 크러스트 준비는 완료. 생강 듬뿍 넣어 만든 퓨레를 크러스트 위에 짜주면 생강 버터바 준비 끝. 소량만 들어가도 그 존재감이 크다는 점. 그리고 몸에도 좋은 음식이잖아요. 근데 디저트를 만들었을 때 그 맛까지 맛있으니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휴, 힘들게 만든 생강 버터바 노릇노릇 잘 구워져라. 잘 구워진 버터바 한 입 먹으면 잠깐 나 프랑스에 와 있는 건가? 보통 생강을 이용한 이제 평강이나 아니면 생강청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문화 약간 이런 거였는데 젊으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전부 다 잘 즐겨주셔서 오히려 우리도 만족하고 고객님들도 만족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생강 슈페너를 만들 차례. 생강청을 넣은 생강 크림이 포인트라고. 크림은 아끼지 않고 듬뿍 올려야지. 금빛 마법 생강가루도 솔솔 뿌려주면 생강 슈페너 완성! 생강하면 떠오르는 알싸한 맛이 강한 게 아니라 생강의 은은한 향이 많이 나는 그런 맛있는 맛입니다. 시크릿 가든의 길라임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생강 슈페너로 달달하게 분위기도 달콤하게! 난 혼자니까 버터바 생강크림에 찍어서 달콤하게 먹어야겠다. 완주군에 들리면 우리 디저트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손에 하나씩 들려갈 수 있는 기념품이 되는 게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완주의 특산물로 만들어서 새로운 완주 특산물의 새로운 변신 맛보러 놀러오세요. 실록이 푸른 6월 화천 산양초등학교의 힘찬 아침입니다. 5.7점 MBD 오늘따라 잔뜩 들뜬 아이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은 산양초 어린이들이 특별한 곳으로 소풍 가는 날입니다. 오늘 어디 가요? 오늘 군부대. 입대합니다. 네? 입대를 한다고요? 어우 얘네 뭐 여기 남아있어라 너네 오늘.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함께한 화천 산양초의 군부대 체험 현장. 그 특별한 하루를 소개합니다. 화천군 최전방을 지키는 육군 2포병여단 태양대대. 장병들이 특별한 손님을 기다립니다. 학생들 오면 이제 가르쳐주고 멘토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기도 많이 해주고. 해보신 적 있어요? 처음입니다. 어떠세요? 처음. 살짝 긴장되긴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 드디어 산양초 어린이들 입장. 어서 와. 군대는 처음이지? 군인 삼촌들이 귀빈을 맞이하듯 우렁찬 박수로 아이들을 반겨줍니다. 우리 꿈나무들은 어떻게 부대로 소풍을 오게 됐을까요? 네, 우리 산양초등학교는 이 지역의 사방거리라고 옛날부터 불리워지던 마을이고
지역 주민들과 또 군인들이 이렇게 잘 상생해서 지내는, 연관되어 지내는 그런 마을이고요. 전교생이 40명이고 유치원이 8명인데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군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군부대 방문 체험을 통해서 진로교육 체험도 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서 예, 군부대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화천군 사냥리를 지키고 있는 부대가 갖고 있는 무기와 장비와 물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어떤 것을 갖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견학을 다 해보고 또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호국문예 활동으로서 여러분들의 장기를 잔뜩 발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가까이 있는 사냥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좀 느끼는 것을 또한 감사하다는 마음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 자리가 많이 나요?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한 3, 4년 동안 이 활동을 못하였는데 이제 격리 해제 단계가 완화되면서 가까이 있는 부대부터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좀 불러드리게 됐습니다. 태양대대에게도 반가운 아이들과의 만남. 그 시작은 입이 딱 벌어지는 전차들의 등장. 영화나 게임 속에 나오는 거대한 자주포와 장갑차가 눈앞에 진짜로 나타나다니.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진귀한 광경에 아이들의 호기심이 폭발합니다. 이 전차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서 춘천까지 저 무거운 탄을 날릴 수가 있어요. 엄청 멀리 날아가죠. 우리 코끼리가 7마리, 코끼리 엄청 크고 엄청 무겁죠. 근데 그게 7마리에서 8마리가 와야지만 이 K9하고 무게가 비슷해져요. 엄청 무겁죠? 네? K9이 그 엄청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총으로 쏴도 멀쩡하고 차랑 부딪혀도 멀쩡한데 우리 한번 뒤로 가서 한번 구경해볼까요? 아이들에겐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는 군인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은 같은 고장에 사는 군인 삼촌들이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와, 이걸로 나라를 지키는 거래. 이번엔 다양한 군용 장비를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는 시간. 장난감과 달리 묵직한 소총의 무게도 느껴보고 방독면도 직접 얼굴에 써봅니다. 친구, 얼굴에 크기가 맞아요? 맞아요? 왜 쓰는지 알고 있을까요? 머리 구워보려고요. 여러분 똑똑해요. 맞아요. 군인 아저씨들이 싸울 때 이제 총에 맞아도 지켜줄 수 있게. 근데 요거랑 이거랑 방랑 조끼랑 방정면이랑 같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입어야 돼. 아니요. 무거워요? 아니요. 직접 군복을 입고 귀염으로 무장한 꼬마 군인이 돼봅니다. 짜잔! 사냥 어린이 소대 결성! 다시 해봐요. 하나, 둘, 셋. 충성! 꿈이 뭐예요? 군인. 지구를 지키고. 어느새 부쩍 친해진 아이들과 군인 삼촌들. 맨날 이제 이 남자애들이랑 작업하고 그러니까 찍찍했는데 어린 친구들 보니까 에너지도 밝고 좋은 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는 사냥초 어린이들이 군인 삼촌들을 위해 실력을 뽐낼 시간. 예, 지금부터 호국 문예 활동 시작할게요. 글짓기 그리기 시작할게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부대 안에서 진행하는 호국 문예 활동. 얘들아, 삼촌 기대할게. 어느새 이름도 외울 만큼 친화력 뿜뿜. 강석구? 뭐야? 아까 봤는데요. 이 들어가 보셨어? 아빠의 직장으로 소풍 온 5살 혜원이는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그림에 담아봅니다. 군인인 것만 알지 뭐 이렇게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아직 모르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와서 보고 나서 아이들 좀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 멋있어? 멋있다고 해줘 그러면. 응? 안 해줄 거야?
화천군에 이제 군부대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군부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뭐 어떠한 장비를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군에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혜민 재밌어? 아빠 무슨 일 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지키는 일. 혜민이 가는 법 인사해. 자, 이쯤에서 어떤 작품들이 탄생했는지 둘러볼까요? 오늘 부대 체험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스케치북에 그린 아이들. 우와. 뭐가 좋았어요? 탱크 만드는 거.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희가 나라를 지킴으로써 여러 아이들과 어른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다들 발 벗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군 장병들에게 큰 힘이 돼준 산양초 어린이들의 마음. 그 마음에 보답하듯 포국 문예대회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은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6학년 김현빈 어린이의 작품. 신기한 그런 것도 많고 못 보면 약간 군대 물건 그런 것도 많이 봐가지고 신기했어요. 부모님한테 가는 곳 미리 배워서 좋다고 할까. 열심히 그림 그리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 오늘은 부대 식당에서 군인 삼촌들과 똑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도 군대 체험의 일부라는 말씀. 식판과 수저가 크진 않을까. 반찬이 입맛에는 맞을까. 정말 맛있어요. 체험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체험하는 거. 감사합니다. 너무 밝아서 좋고 감사하다고 해주니까 마음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웃음이 가득한 식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하촌 살면서 가까운 무대 이렇게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서로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은 하루.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고 많은 걸 경험해본 시간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둘도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좀 고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돌아가서도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 또 군인 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마움 잊지 않고 학교에서도 계속 씩씩하게 재밌게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갈 시간. 아쉬움을 뒤로한 채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항상 우리 곁에는 여러분들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우리 군인들을 믿고 열심히 그 재밌게 초등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양초 어린이들의 짧지만 신나는 입대 체험. 해양대대에서의 특별한 군부대 소풍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